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해마입니다. 이곳은 지금 마인크래프트 월드입니다. 제가 지금 미지의 세계에 떨어졌거든요. 야생으로 서바이벌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제가 완전 왕초보예요. 마인크래프트 정말 하나도 모르는 왕초보여가지고 사실 조금 공부는 했는데 뭐 막대기 만들고 곡괭이 만들고 이런 건 했었는데 진짜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뭐라도 일단 해보자. 뭐 나무를 먼저 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런데 조심해야 돼. 이런데 막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나무가 많지가 않네요. 점프. 오, 말도 있고 나무가 한 그루 보이네. 이게 그냥 너무 평화로움으로 하면은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 되니까. 그리고 은근히 이 마크 소리가 약간 ASMR 같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 나무 캐는 소리도 너무 좋고. 나름 약간 힐링이 되는 것 같아. 나무 찾아서 일단 나무를 좀 찾아서 나무 조금 캐고 마을 같은 게 또 있더라고. 스님들 사는 데 있죠. 그 마을에 가서 조금 서리 같은 거를 좀 해야겠어. 기본적인 거는 거기 좀 많더라고요. 저긴가? 어? 저건 뭐지? 저건 뭐예요? 저거는 처음 보는 건데? 이 나무 캐고 한번 가봐야겠다. 어디 있었지? 어, 저거. 어머 어머, 여기 송아지도 있어. 송아지도 있어. 근데 엄마랑 얼굴은 똑같은데 몸이 작네? 그리고 마크가 은근히 좀 매력 있는 게 이 픽셀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좀 매력을 못 느꼈다가 뭔가 은근히 고증도 잘 돼 있고. 이게 뭐야 근데?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용암이야? 말로만 듣던? 어? 황금사과. 좋은 거 아니에요? 철조각, 금검, 금도끼, 화염구, 부싯돌, 부싯돌, 철조각. 좋은 거. 황금사과 좋은 거 아닌가요? 금검, 금도끼. 근데 금은 별로 안 좋다고 들었어요, 저거. 어, 이런 거 캐갈까? 하루 왼종일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캐지는 거 맞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어, 너무 오래 걸려. 아, 이렇게 해주고 여기 나무를 캤잖아요. 요거를 잠깐만. 참나무. 이렇게 하면은 막대기를 만들 수 있어. 요거 판자를 만들면은 막대기랑 제작대를 만들 수 있고요. 제작대 하나 만들고 막대기. 막대기 마구마구 만들고. 아, 곡괭이는 이 제작대로 만들 수 있나요? 여기 놓고. 아, 제작대에서 나무 곡괭이. 나무 곡괭이. 뭐 뭘 만들 수 있는 게 많네. 상자. 상자는 아직 뭐 필요가 없고. 문. 문도 만들 수 있어. 좋은데? 일단 곡괭이 뭐 이렇게 많이 캘 수 있어야 되니까. 어, 저기 뭐 있어. 집이다, 집. 서리하러 가자. 서리하러 가자. 어? 여기도 약간 좋은데?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여기? 문푹 패여 있어가지고. 근데 벌써 집터를 찾고 싶진 않아. 뭔가 좀 야생을 즐기고 싶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근데 너무 무섭다. 여기 막 박쥐 나올 것 같은데? 그 뭐지, 좀비. 좀비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 일로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어? 여기 바닥을 약간 닦아놨네? 여기 집터 같지 않아요, 살짝? 와, 여기 집터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여기 어떻게 올라가야죠, 근데? 돌아가야 되나? 아이, 참. 이거 캐지, 뭐. 길을 만들자. 오, 석탄? 석탄인가요, 이거? 오, 여기 좋은 것도 있네요, 석탄. 이 돌 캐면 또 나무 곡괭이 만들 수 있잖아, 그죠? 제가 진짜 왕초보라서 이거
제가 일이 조금 빠듯한 게 좀 없어지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마크가 약간 재밌어져가지고 못 참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마크가 되게 오래된 게임이더라고요. 최근에 뭐 이렇게 재밌는 유튜버 거 보다가 마크의 매력에 살짝 빠져가지고 그렇게 오래된 게임인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오래된 게임이더라고요. 뭐야? 이거 거미줄 아니에요? 버려진 집인가? 혹시? 오! 버려진 집이야. 이거 다 훔쳐가자. 침대도 얻었어요. 아, 버려진 집터였어. 이런 데도 있구나. 여기서 살다가 이사를 갔나 봐요. 요런 것도 훔쳐가면 또 요긴하게 쓸 수 있잖아. 그리고 사람이 안 사니까 사람 사는데 부시면 좀 미안한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미안한 마음이 전혀 안 들죠? 사람이 안 사니까. 열심히 곡괭이 지라는 나의 그림자. 무슨 소리 난 것 같지 왜? 해가 지고 있는데? 와 너무 아름답다. 야 너무 아름답다. 해가 지면은 또 그 나쁜 거 나오지 않나요? 프랑켄슈타인인가 뭔가 그런 거 나오지 않나? 너무 어두운데? 잠깐만. 야 안 보여. 나 지금 여기 횃불도 없잖아. 잠깐만 심지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서워. 잠자자 일단. 침대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겼었구나. 와 이런 유리는 어떻게 날아요? 아무것도 몰라서. 이게 또 싱글플레이를 하면은 좀 아쉬운 게 또 말할 사람이 없다고. 마크 할 때는 진짜 무조건 방송 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의 이렇게 삽질하는 게 8알은 되지 않을까? 내 곡괭이. 응? 고양이 소리 나는데? 아 여기가 다 전체다가 마을이었구나. 근데 여기 다 버려졌어 왜? 여기 터가 좋은 것 같은데? 고양이 소리 났었는데. 요런 건 아직 쓸 수 있는데? 양조기? 양조기를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 횃불을 좀 찾고 싶어가지고. 어이구 무서워. 아 근데 마을이 이렇게 지금 상태가 안 좋으면은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좀비 소리 나지 않았어요? 걸렸어 나 잠깐만. 빨려든다 여기. 이거 어떡해? 거미줄? 거미줄에 걸리면 안 움직이네. 여기 늪처럼 빨려드네. 아 제발 나를 놔줘. 됐다. 아니 근데 뭐야 여기서 소리 나는데? 무서워. 여기 뭐가 있나 본데? 이게 뭐야? 무서워. 그럼 저거 뭐야? 죽일 수 있나? 내가 거물 한번 죽여볼까? 근데 무서워. 뭐야 누구세요? 이거 오래된 스님인데? 아 여기 빠졌어? 아 내가 죽일 수 있어. 어떻게 스님이 좀비가 됐네. 좀 좋아. 감자. 감자랑 금조각. 잘 쓸게요. 이게 단가요 혹시? 이게 다야? 여기 있는 거 다 챙겨. 아 이게 사람이 좀 있어야지 조금 적게 할 텐데. 야. 왜 불이 나지? 이 금검으로 때리면 불이 나네요? 근데 금검 벌써부터 부서질라 그러는데 내구도가 안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이야.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 나 지금? 이게 마을이 버려진 마을이어가지고 성과를 못 얻었어. 잠깐만 뭐 먹을 것 좀 먹어야겠다. 감자. 감자가 별로 안 오르네? 제가 또 뭘 해야 될까요? 오우 까마득하다. 이런 데서 이제 좀비들 나오는 거잖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 약간 마을설이 하고 싶은데 진짜 사람들 사는 마을. 근데 마을을 떠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저기 터가 안 좋아서 떠난 거 아닐까? 아니면 좀비가 너무 많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스님도 좀비화 됐잖아요. 그런 이유지 않을까? 오오 해파리가 올라오겠어 이러다가 어? 해파리 올라오겠어? 오 내가 내려가겠어 이러다가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아! 야!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야 나 진짜 이런데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운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 길을 또 개척해야겠구만. 마인크래프트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길을 잃어도 길을 만들면 된다. 아 근데 횃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디야. 이렇게 어두워. 저 은근 쫄보란 말이에요. 우 떨어질 뻔했어. 이제 조심해야 돼. 지금 마크는 어디 구덩이가 파있을지 몰라. 또 해가 지고 있는데? 해가 지고 있어. 여기 또 자야겠다. 여기 침대 놓고. 깜짝이야. 아 마을 만나고 싶어요. 나 이런 뭘 무서운데 이런데. 마을 찾아 산말리다 완전 이거 진짜. 마인크래프트 지금 되게 잘 하시는 고수들은 제 플레이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댓글로 친절하게. 잘 모르니까 처음 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댓글로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 여기 그 뗏목 만들어서 뗏목 타고 다닐까? 뗏목을 만들게요. 잠깐만 횃불 못 만드나요? 횃불? 모닥불. 모닥불도 하나 만들고. 모닥불은 못 뜨나? 내 손에? 이렇게 들 수 있지. 하고 여기다 놓고 갑시다. 좋아 좋아 빨라 빨라. 빨라서 체력도 안 달고 좋은데요? 뗏목을 사용해야겠네. 여기 광활한 이런 곳에 가면은 또 뭐가 나올라나? 좀 무서운데? 와 마음이 좀 편한데? 이 뗏목 타니까. 설마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진 않겠지? 마을이 어디 있을까? 어? 저건 뭐지? 어? 여기는 갑자기 설산 느낌이 나온다고? 마을은 조금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마을 찾아 다니는 게 맞나요? 마인크래프트? 아니 마을이 진작에 있었을 텐데 랜덤 세계에 들어왔을 때 마을은 항상 있었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없을 줄이야. 오 잉어다. 잉어가 있다는 건 사람의 그 손길이 있다는 거 아닐까? 곧 해가 질 것 같은데. 어? 저 뭐예요? 우와 저거 뭐야? 헉, 저거 궁금한데? 저거 가보자. 저런 문명이 있다는 건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 뭐야 진짜? 누가 만들어 놓은 건가? 여기 어떻게 가죠 근데? 길이 없어 보이니까 여기 길을 또 개척을 합시다. 여기 내려서 오, 내 거. 아, 안 돼. 내 곡괭이. 어떡해. 아, 됐다. 오,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는군요. 곧 해가 지겠구나. 오, 저 뭐가 있어. 저기서 막 나쁜 애들 막 살고 있는 건 아니. 오, 뭐야. 오, 오. 나 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러세요?